금란 씨, 가만 놔둬. 그리고 부탁하는데 한 팀장도 그냥 놔둬. 좋은 말로 할 때 걔하고 그만두라. 그럼 나도 그만두 가서. 내 곁에 머무르지 말지 결정하는 건 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 여자야. 아직 아무것도 몰라. 말해야겠지. 말할 거야. 나에 대해서, 엄마에 대해서. 걔를 여기 이 자리, 이 내 자리에 그 너 대신 나 대신에 여기 앉을 수 있다고 무슨도 생각하는 거이니? 내 여자 거기에 앉을 생각 없어. 그 여자를 내 인생도 모자라 이 집에 끌어들일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 난. 승진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싸움은 나랑 해. 나랑만 하자고. 그러니까 그 여자 흔들지 마. 그러니까 그 여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. 만에 하나 그랬다간 엄마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아들까지 잃게 될 거야. 아우 가짜. 정원이, 정원이 오늘이라도 들이닥치면은 너하고 나하고 쇼한 거 만방에 그냥 한방에 들통인데 임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자식 그냥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. 막는 것보다는 정원이 처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안전방 같은데 아버님. 아 자식아 걔는 어떻게 끌어들여 임마. 벼르고도 낯짝이지.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는 진실이 최선이라고. 밖에서 너로 찾아 만나서 사정해 보자고요. 싹싹. 밖에서 따로 만나. 그 야야야야야 너 립스틱 안 내려놔? 이게 진짜 그 신빙이야. 보면 몰라? 첫 개 시도 안 했는데 기집애가. 아 얘 너 내려놔 얼른. 아 그 색깔 진짜 예쁘다. 발색도 짱이고. 야 너 내놔. 내 거니까 내놔. 이게 뭐야? 뭐? 그러길래 왜 남의 거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? 너, 너 그 그림 그 비싼 거야? 열나 비싼 거야? 손만 댔다 봐 너. 어 좋은 말할 때 제자리에 놓는다. 실시 하나 둘 셋. 어디야 너 이제 뜨지 않다. 지원아. 화장품. 화장품 안 날라왔어? 이거? 어? 깨졌어? 안 깨질 때 적당한 타이밍에 딱 받았지. 내가 누구냐? 전설의 박포수 아니냐? 박포수. 박포수 다행이다. 이씨 얼마짜리인데 이씨. 박포수 최고야. 최고. 이치수 의원님께서 일간 한번 뵙자신다고 사장님께 전해주세요. 왜? 순대국집 사장한테 국회의원이 선물을 하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? 저도 도울게요. 저 뭐 할까요? 됐어. 옷 버려. 그럼 수저라도 놓을게요. 아주머니, 이 동네 맨 꼭대기 집 혹시 아세요?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꽤 오래 그 댁에서 일했어. 혹시 그 댁 어른 뭐 하시는 분인지 또 아시겠네요? 알다마다 종로 큰손이잖아. 백곰인가 백호랑인가 하는 쩐주라 그러나? 왜 숨어서 기업들 상대로 큰돈 굴리는 거. 재산이 수천억이라는 말도 있고 대한민국 내노라는 기업가들이 그 집에선 납죽 엎드린다 하더라고. 나 송순진한 남자 정말 좋아. 알았으면 앞으로 편집장님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확실하게 선을 지켜주길 바래. 아빠. 저녁에 아빠랑 낚시 안 갈래? 인마, 아빠 삼고초려야. 또 거절하면 앞으로 영원히 너랑은 낚시 안 갈 거야. 가요, 낚시. 그래. 그럼 내려가서 얼른 낚싯대 챙겨야겠다. 아침 먹게 내려와. 네. 이거 누라고 지금 나! 지금 나 손 깨. 여보.
손 떼란 소리 못 들었어? 제가 그렇게 아직도 못 믿어오십니까? 제가 아버지 마음에 든 적이 그렇게 없습니까? 어떻게 나를 두고, 어떻게 아들이 나를 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한테 아버지 한 평생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? 친혈육이라 참았습니다. 내 동생이니까, 오빠니까 참았습니다. 근데 이젠 아니잖아요. 내 동생 아니잖아요. 아버지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요, 저요 출판사고 뭐고 아버지고 뭐고 다 날려버릴 거예요. 찔러서 즙이라도 나오면 못난 놈이 그거라도 받아 처먹어야죠. 안 그렇습니까? 이 자식 짐 싸서 내보내.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 아니야. 두 번 말 안 할 거니까 오늘 중으로 내보내. 당장 내보내, 이 자식! 예! 나 나갑니다. 나 나가요! 친자식은 썩 나갈 테니까 남의 자식 옆에 끼고 어디 잘 살아보십시오! 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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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없어요. 생각 없어도 마세요 좀. 기껏 생각해서 내려왔는데.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봐 한 팀장, 나는 얘기 좀 합시다. 한 팀장! 우리 얘기 좀 합시다, 한정원 씨. 한정원! 거기서! 내가 갈 때까지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. 커피 마십시다. 나랑 커피 마시고 들어가란 말입니다. 커피 안 받을 겁니까? 네. 저 지금 커피 생각 없고요. 편집장님이랑 한가하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기분 아니에요. 뭐예요? 한가하게? 누군 지금 한가해서 양손에 커피 들고 한정은 씨 쫓아온 줄 알아요? 무슨 일인지 말해요.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하란 말입니다. 왜 피합니까? 승질나게 열불나게 날 왜 피하느냐 말입니다. 여기서 얘기해요? 테라스로 나갑시다. 그러니까니 이 둘이 바뀌었다 이 말이니? 네 어르신. 알았어 나가보라. 길러준 부모를 버리고서리 부자 부모한테 가서 산단 말이지. 저기 금나 씨. 아, 네 박 선배님. 심부름 하나 부탁해도 될까? 네, 물론이죠. 그럼 스타킹 하나만 사다 줄래요? 여기 돈. 네, 다녀올게요. 일명 낙하산 길들이기. 착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. 무시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무시해도 걔가 아니라 내가 오너 딸인 거 알면 다들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고. 무슨 스타킹에 이래 많아요?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. 다들 눈꼬틀 새 없이 일하는데 수습 주제에 업무 시간에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요. 고마워요. 암튼. 아, 별 말씀을요.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. 대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요, 선배님. 뒤로라. 여기 확실한 담보서류 있으니까 돈 좀 빌립시다.
뭐래? 지혜의 숲? 이 정도 담보면은 얼마나 땡길 수 있습니까? 나도 떼돈 좀 벌게! 돈 좀 빌려주십시오, 왕창! 먼저 퇴근할게요. 난 덜 끝났는데? 아빠랑 밤낚시 가기로 했어요. 아, 전화 할게요. 아빠. 목 빠지겠다. 가요. 아빠 말이다. 네. 내년쯤 일산에서 물러날 생각이야. 네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잘 살아오느라 놓친 것들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. 그럼 출판사는 어떡하고요? 너랑 송 편집장이 맡아서 해봐. 둘이 좋은 파트너가 될 거야. 내가 그놈 데리고 올 때 아빠 딴엔 솔직히 딴 욕심도 있었는데 어떤 것 같아? 좋은 사람 같아요. 좋은 사람 말고 좋은 남자는 영 안 될 것 같아? 아빠. 출판사 오빠한테 물려주세요. 오빠한테도 기회를 주세요, 아빠. 정원아. 제 출판사를 갖는 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. 왜 그동안은 바보같이 제 출판사가 꼭 아빠 출판사야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. 저 언제가 됐든 몇 년이 걸리든 꼭 내 힘으로 제 힘으로 제 출판사 만들 거예요. 아빠 딸로 사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그동안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 저 정말 충분해요, 아빠. 호적 정리 해요. 우리